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요석을 잡는 방법, 100요석을 잡는 멋진 수순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일단은 이거는 당장에 축이 걸려서 안 되죠. 그래서 뽑아야 됩니다. 여기서는 자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데요. 100이 무조건 이렇게 가르고 나올 것입니다.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어느 쪽이라도 찔르는 순간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요두 점이 너무 약하죠? 이쪽을 찔러도 이쪽 두 점이 약하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장문을 씌워야 됩니다.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. 100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어디든지 찌를 것입니다. 이쪽을 찌르면은 이거 막으면 안 돼요. 찔렀을 때 찔른 쪽에서 같이 찔러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이어야죠. 이때 막으면은 두수라 백이 잡히게 되죠.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으로 찔렀다. 그러면은 이쪽 저쪽 다 찔르는 방법에 따라서요. 이쪽 방향으로 찔렀으면 나도 이쪽으로 찔러서 자 여기 이어야죠.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관건은 자 찔른 쪽에서 같이 찔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상대방 꼼짝 못합니다. 자 이쪽 넣으면은 이쪽 찔러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뭐 장문 형태로 잡히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뻗고 나올 때 이렇게 씌우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100요석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